안녕하세요. 행복재면사 정명입니다. 오늘은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80% 이상이 부모 문제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애정결핍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 중요하다. 엄마의 사랑이 중요하다. 아빠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한 아이는 자존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점점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인생을 좀더 주도적이고 즐겁게 또 당당하게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일 엄마와 아빠가 싸워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욕을 해요. 아빠가 엄마에게 욕을 해요. 심지어는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고 어머니를 두드려 패요. 아니면 엄마가 매일 공부하라고 나를 잔소리해요. 심지어 나를 두드려 패기도 해요. 그리고 나를 비난하기도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 두 분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그림이 펼쳐지지 않고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전에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 가장 많이 사랑을 주는 존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부모이다. 예,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와 반면에 나를 가장 상처를 주고,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고, 나의 성격을 형성시키고, 나의 인품을 만들어내고, 나의 습관을 길들이게 하는 그 주체자 또한 바로 부모이다. 약 주고 병 주고. 물론 이제 부모가 나에게 모든 걸 잘해주면 좋은데 부모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어린 심장, 가슴, 이 영혼은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첫 번째 받는 상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고 여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도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군대에서도 아무래도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씩 문제가 커지게 돼요. 그럴 때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등 그런 심적인 문제가 서서히 성인이 되면서 터져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한 사람을 볼 때는 그 부모를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엄마라는 존재는 거의 나의 심리 형성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그래서 자녀에 있어서는 엄마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어떤 존재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난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 어떤 심리가 우리에게 아픔으로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를 100% 온전히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부모로부터 기대하는 게 많아요. 아, 우리 부모가 남들 부모처럼 교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나를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친구처럼 놀아줬으면 좋겠다. 집에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파트가 50평, 60평 좀더 넓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처럼 훨씬 더 세련되고 센스 있고 항상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미워하면 닮는다. 이거 알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미워하면 닮는다. 근데 왜 미워하면 닮는지 아시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난 당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 엄마처럼 이제 잔소리하지 않을 거야. 나 아버지처럼 사람 때리거나 욕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거야. 술 먹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는데 어느 순간 닮아간다. 왜 그럴까요? 이건 바로 상상이에요. 부정적인 상상. 자꾸 미워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을 자꾸 상상하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내 가슴속에서 자꾸 상상이 되잖아요. 이 상상이 점점 커지면서 내 심장에 그대로 무의식 속에 최면이 걸리는 거예요. 일종의 부정적인 자기 암시라는 거죠. 안 좋은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좋은 거를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가지는데 나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난 당신들이 너무 미워. 당신들 때문에 인생이 망쳤어. 난 당신들 저주할 거야. 원망해. 왜 그때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상상을 나의 뇌에서 계속 떠올리고 나의 가슴에서 고통스러움을 느끼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 부모에게 안 좋은 모습이 내 가슴 속에 그대로 강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부정적인 기억의 생명을 자꾸 불어넣어주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워하면 닮는다. 그러면 우리가 닮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워하지 않으면 닮는다. 안 닮는다. 미워하기 때문에 닮았다. 두 번째, 이제 가정환경의 중요성.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아요. 한 기업에서 항상 자기소개서 같은 거 보면 성장 배경, 네 부모가 누구, 너는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가정환경이라는 거죠. 그 가정환경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엄마, 아빠라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해도 사실은 100%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엄마, 아빠가 나의 몸을 주셨어요. 나의 뇌를 주셨어요. 나의 심장을 주셨어요. 나의 성격을 줬어요. 습관을 줬어요. 유전을 줬어요. 나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장점이라면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부모의 단점이나 안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이 보였으면 빨리 내가 그거를 놓아버리고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엄마가 매일 우울증에 시달리고 세상 한탄하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나는 항상 감사하고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행동하고 사람들 어울리고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버스는 지나가버렸고 그 엄마를 내가 화낸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장점이 있으면 더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부모에게서 안 좋은 점이 있었다면 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책임감이 없었으면 나는 정말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나의 부모가 운동도 하지 않았다면 난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운동도 하지 않고 그래서 더 잔병치레도 많고 항상 여기저기 아픈 삶을 살면 나는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병도 안 걸릴 수 있도록 꾸준히 자기 개발, 자기 노력을 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했던 거하고 내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어떤 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유전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부분에서 항상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이 치유되고 변화해야만이 부모의 이 사슬, 부모로부터 주어진 이 텃밭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넓은, 더 행복한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면 결국 닮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아버지가 버럭 화를 잘 냈다. 그럼 어느 순간 나도 화를 엄청나게 잘 내는 스타일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완전히 반대로 화를 평생 참는 화병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냈으니까 그걸 똑같이 배워서 나도 내 엄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분풀이하는 성향으로 자라날 수도 있고, 아버지가 화는 게 너무 싫고 짜증나고 미우니까 나는 평생 화내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 테야. 전자는 나도 똑같은 아버지처럼 화병이 생기는 거고, 후자는 남한테 화를 못 내서 화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못 해요. 결국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로부터 그런 받았던 습관, 행동, 교육을 이제 내가 그 원망을 이제는 내려놔버려야 된다. 즉 용서해야 된다. 우리 다 알잖아요. 교회나 절 같은 데 가면 이제 참회하고 용서하고 감사기도 해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가 안 되냐면요, 머리로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진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꼭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서야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성을 하잖아요. 그거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놓아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가슴속에 있는 한이 내려놔주면서 용서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머리로 말하고 있어. 아니면 어디 책을 보면서 책에서 용서하라 그랬구나, 그래 용서해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대충 빨리 끝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시간 내 가슴속에 그만큼 깊이 쌓여왔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명상을 하듯이 내 마음속의 짐을 덜어내는 연습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저 역시도 사실 저희 아버지를 엄청나게 원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저희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술 드시고 어머니를 두드려 팼으니까. 그럼 저는 매일 초등학교 때부터 도망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차라리 죽이고 싶었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매일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부처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죽게 해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을 저도 원망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온통 부정적인 거예요. 세상을 자꾸 어둡게 보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움을 가지니까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다 미운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상처 주는 것 같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를 죽일 것